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 논의에 첫발을 뗐습니다. 무려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건데요. 하지만 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 간 이견이 커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첫 소식 김미현 기자입니다. 최근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7,400여억 원. 한 소비자 단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다수가 병원 방문 시간 부족과 귀찮음 등 청구 방법 불편을 지목했습니다.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서류를 뗀 뒤 이를 팩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것.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병원이 전문 중개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업무 효율성도 좀 더 높지 않아질까? 일단 뭐 법안 소위 통과한 것 자체만으로 환영한 일일 부분. 다만 갈 길은 아직 먼 상황.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할 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 간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어렵사리 선정되더라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. 양쪽 망을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서도 갖춰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겨우 개정안이 통과돼도 1년 후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후년께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.